시청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들고 다른 손으로 밑을 받치는 건데요. 이 코로나19를 극복해보자는 국민들의 의지가 이 수어 동작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태원발로 다시 확산되면서 시민들은 물론 의료인들까지 지치게 만든 상황에 함께 동참해보시면 어떨까요? 장석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료진 덕분에 시민 덕분에 한쪽 손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다른 손으로는 공손히 받칩니다. 당신을 존중한다는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보건복지국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의료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 연예인, 운동선수, 종교계 인사 등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코로나19 극복 희망 캠페인 릴레이에 대전시청도 동참했습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지목을 받아 허 시장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뒤 이춘희 세종시장과 김현숙 충남대병원 감염병관리실장을 지목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웅, 의료인, 자원봉사자, 공직자 여러분 모두를 뜨겁게 응원합니다. 대전시 공무원들의 자발적 기부 릴레이 캠페인도 한창입니다.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던 3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함께 극복 챌린지. 시 공동체 지원국 직원들이 시작해 마스크 두 장과 만 원을 기부하고 동료 두 명을 이어서 지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각각 만 원씩과 또 마스크도 같이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기부에 참여하면 대전시 공동체 TV에 릴레이로 영상이 올라가는데 기획부터 촬영, 편집 등 모든 과정이 공무원들의 자발적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00여 명이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추천에 의해서 지목을 당하는 것도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뜻깊게 동참을 해주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공포. 사회에서 일고 있는 릴레이 응원들이 극복을 위한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